영양 보충제, 예. 미나리라고 하는 신앙 강좌를 통해서 실생활에 아주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으로 저희가 미디어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유튜브 없이는 못 살죠. 생활하실 때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세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하시고 그 주말에 쉬는 시간 꼭 보통은 비디오 가게 가셔서 비디오를 잔뜩 빌려다가 행복하고 상담해주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게이밍 디스오더, 그래서 게임 장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프라인으로 친구들과 사귀거나 청소년들과 또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또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